네, 이어서 오픈 스튜디오 연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 알아보겠습니다. 최임앵커. 네. 네, 이제 또 오늘장 물론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내일장도 서서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일단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논쟁이 뜨거운데 지금 지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? 네. 실제 그 5월 CPI는 지난번에 2.1%로 2012년 10월 이후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미국 연준이 타켓으로 정해놓은 인플레이션 지수가 2%인데요. 그 가격을 넘었죠. 이렇게 넘게 되면은 긴축에 대한 얘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금리 인상인데요. 실제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구체화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볼 거냐인데 오늘 저녁에 미국의 5월 PCE 지표라는 것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 이것이 실제적인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해서 좀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. 3월 달 PCE 지수가 1.1% 증가했고 4월에는 1.6%, 이번엔 예상이 1.8%입니다. 근데 이제 타겟팅이 2%라 그랬는데 2%에 근접할수록 좀 긴축 얘기가 나올 수 있죠. 근데 1.8%의 예상을 넘느냐 마느냐, 요게 이제 관건이게 되겠습니다. 만약에 하회하게 되면은 저금리의 어떤 양적 완화라는 개념적인 관념이 유지가 되면서 자금이 좀 순환하는 구조가 될 거고, 만약에 물가가 좀 높게 나오면은 좀 위축될 수 있는데,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예상을 좀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. 그것은 우리 시장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하나 좀 보면요. 앞서 김종철 소장도 선물 매매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딱히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현물은 고정시켜놓고 선물은 순매수하는데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매도를 했던 세력과는 좀 다른 세력, 신규 매수 세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 선물이라는 것은 퓨처,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좀 좋게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미국에서도 별 일이 없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악화도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는 반영이 된것 같다라는 그들의 시각인 것 같고요. 실제 오늘 삼성전자는 오전에 개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.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까지, 내일 주목해야 할 사안까지 알아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